하이 현장 직캠. 하이가 참가한 2023 상반기 방산 전시회 총정리. 전투기 사러 왔는데 헬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의 2023년 상반기 방산 전시회 총정리 홍보 자료를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은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개최된 호주 아발론 에어쇼 방산 전시회와 2023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개최되었고 말레이시아와 FA50 최종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 리마 에어쇼,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마덱스 방산 전시회, 이외에도 페루에서 열린 SITDEF 2023 방산 전시회, 파리 에어쇼 참가 등 언론에서 보지 못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재미있는 점은 방산 전시회 중에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공군참모총장 등 고위급 면담 모습도 있고 말레이시아 국왕의 TOCP 탑승 장면, 그리고 미 해군대장 사무엘 파파로와의 면담 시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같이 갑시다 하는 재미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기 방산업체 카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영상은 자막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TOCP 파생형인 FA50 항공기를 병 전투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조종사료 중 일부는 F-35 조종사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The Air Force was called the Game Changers. Yeah. It really played a very vital role in the Battle of Marawi. Спасибо.